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외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과자 베스트 5! 어떤 과자들이 베스트 순위 안에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중국 베트남 고래밥. 고래밥은 2013년 중국 비스킷류 시장에서 단일 품목 매출로 1위에 올랐습니다. 2016년 중국에서 연 매출이 무려 6천억 원을 기록한 고래밥은 자색 고구마 맛, 해조류 맛, 토마토 맛 등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메가히트를 기록했습니다. 베트남 또한 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고래고래고래밥 되게 오래됐잖아요? 아기 때부터 저는 사랑합니다. 지금까지도. 안 먹은 지 좀 오래됐는데 이 영상 끝나면 사러 나가요. 맛있어. 두 번째, 베트남 초코파이. 2018년 베트남의 초코파이 판매량은 사상 최대치인 약 6억 개로 같은 해 3억 7천만 개를 판매한 국내를 넘어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. 30세 미만 인구가 전체의 50%에 달하는 베트남은 제과업체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. 베트남에서는 제사상에도 오를 정도로 전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. 저는 빵도 별로 안 좋아하고 단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초코파이 좋아하네요. 오, 네. 초코파이 맛있죠. 네. 세 번째, 미국 약과. 약과를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만든 궁중 꿀 약과는 허니 블러썸 쿠키라는 이름으로 미국 코스트코에 입점됐습니다. 다양한 연령대에게 사랑을 받으며 국내에서도 매년 평균 20%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제품은 미국에서 한국 전통 쿠키로 입소문이 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저는 죄송하지만 약과는 별로 안 좋아해요. 저 같은 경우는 약과를 네. 좋아해서 아, 그래요? 그 쫀득쫀득한 맛 먹고 싶네요. 네 번째, 러시아 도시락 라면. 국내에서 1986년에 출시된 도시락 라면은 국내 판매량보다 해외 판매량이 7배 이상 더 많은 해외 인기 제품입니다. 특히 러시아에서는 시장 점유율 60%를 차지할 정도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도시락 라면은 치킨, 버섯, 새우 등 다양한 맛의 도시락을 출시하거나 러시아 사람들이 즐겨 먹는 마요네즈 소스가 별첨된 제품을 출시하는 등 맛의 현지화를 통해 러시아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. 도시락 라면을 본 적은 있는데 한 번도 먹진 않았네요, 제가. 네. 도시락 모형이라서 도시락 네. 라면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죠. 네. 맛있어요. 아, 드셔보셨어요? 옛날에. 다섯 번째, 브라질 메로나. 한국에서도 남녀노소에게 사랑받는 메로나가 브라질에서도 국민 아이스크림으로 통하고 있습니다. 브라질에서 메로나의 가격은 현지 한 끼 식사 가격에 해당하는 2,500원이지만 메로나의 단일 매장에는 줄을 서서 구매하기까지 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일부 고급 레스토랑에서 디저트로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. 브라질에서 메로나는 멜론 외에도 딸기, 바나나, 망고 등 다양한 맛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. 메로나도 오래됐고 그만큼 저도 오래 먹고 아직까지도 자주 먹는 아이스크림이에요. 사랑을 많이 받고 있네요. 네. 브라질에서. 특히 남미라서 더워서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. 정말 우리나라 과자가 세계 곳곳에서 사랑을 받고 있네요. 앞으로도 더 사랑받는 과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한국의 국위선양, 먹는 걸로 하니까 더 기분이 좋아지는 네. 것 같네요.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